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이 초아와 이 하늘하늘 하는 것좀 보세요. 아유, 볼 때마다 아주 행복합니다. 아침에는 안 피어주고 낮에만 이렇게 피어줘요. 저녁 되면 또 오므리고. 뒤에 핑크핑크한 사랑초도 이쁘죠.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늘 당연금 궁금해 하시는데 자구들 키우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자보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자보금은 제게 온지몇년 돼가지고 분갈이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 자구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어디 갈 곳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보금이 있는데요. 조금 달라 보이죠? 이 아이도 그냥 풀분 채로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오늘 상태가 보니까 분갈이를 안 해주면 안될것 같아서 오늘 얘들 보여드리고 분갈이 해서 또 택배 보내는 김에 하나 끼워서 보내야겠습니다.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주긴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제 손으로 분갈이 했던 아이라 내년 봄으로 미뤄볼까 하고요.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베란다 방근에서도 아주 굉장히 키우기 쉬운, 초보님들도 키우기 쉬운 아주 뭐라고 해야 될 거야. 순한 아이예요, 순한 아이. 햇빛 많이 필요 없죠. 그냥 실내에서도 아주 그냥 이 금이라는 이 자체가 이런 무늬가 있잖아요. 무늬가 있고 또 원래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 이렇게 돌연변이로서 요렇게 무늬가 생겨요. 이런 아이들을 금이라고 부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또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언뜻 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분갈이를 안 하고 둬서 그런지 그닥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제끼니까 똑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애기 자구들 보이죠? 요 자구 달린 거 보세요. 뿌리가 막 어디로 갈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뿌리가 어디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줄기 사이에서 뿌리가 나온 것 같아요. 못 살아. 이거 미안하기도 하고. 요 어린 자구도 좀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막 줄기가 이제 옆으로 막 뻗어 있고 애기들이 막 바글바글 나와 있어요. 요 하나는 요 이쁜 자 이분에다가 분갈이 하고요. 예쁘게 떨어진 아이는 콩분보다 조금 큰 여기다가 앉혀서 새 주인에게 보내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해볼까요? 얘는 아주 착한 애기 때문에 뭐 특별히 흙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웃자라지 않게 그냥 흙을 좀 척박하게 쓰면 된다 싶게 상토를 한 2, 30%만 마사의 상토 2, 30%만 섞어서 쓰면 될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도 새싹 진짜 새싹보다 이제 씨앗 발아 한 정도의 사이즈잖아요. 요런 아이들도 꽂아두면 다 이렇게 자랄 수 있어요. 버리지 마시고 꽂아두세요. 지금 뿌리 상태가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있죠? 까맣죠? 그래도 이렇게 심어두면 다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다 예쁘게 자랍니다. 건강하게 애들이 자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자보금은요. 이렇게 심을까요? 맨 아래층에 배수층은 기본입니다. 항상요. 그리고 요 뿌리가 그닥에 안 좋을 때는 물기가 없는 흙에 분갈이 해주는 것이 좋아요. 물기가 많이 있으면 애들이 또 뿌리가 썩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뿌리가 조금 부실한 아이들은 물기가 없는, 수분감이 없는 흙에다가 심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항상 중간 마사토로 이렇게 마무리 해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또 한 뭐 한 2년 정도는 분갈이 안 해줘도 얘들은 순하게 잘 크는 아이입니다. 뿌리가 안 좋을수록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후에 요 가장자리 테두리부터 물 주면 물 주기 시작하거든요. 분갈이 후에 보통 뿌리가 안 좋으니까 한 일주일 분갈이 했을 때도 보통 그래요. 분갈이 하고 나서 한 5-6일 그 지나고 나면 이 가장자리 있죠. 가에 여기 젖을 만큼만 물을 한 바퀴 뺑 돌려서 줘요. 그리고 한 또 한 5-6일 있다가 조금 더 물량을 늘려서 주고 그러면 거의 이제 한 2주 되면은 자리를 거의 잘 잡거든요. 2-3주 길어야 2-3주. 그러면 얘들이 이제 지금 뿌리가 굉장히 팽팽해요. 이 진짜 땡글땡글 하거든요. 물이 먹고 싶다 할 때는 다육이 물 언제 주냐 물어보는데 물이 먹고 싶으면 중간 입장 아랫입장 말고요. 아랫입장 위에 2개 정도 3개 정도 이 입장이 조금 말랑해졌다 싶은 느낌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만져보세요. 그럼 물이 있을 때는 얘들이 탱탱해요. 탱탱해. 그럴 때는 물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얘들이 조금 물렁거린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작은 분들은 이렇게 잡고 물 받아놓고 한번 푹 담궜다가 쭉 건져서 주고 또 기다렸다가 살펴봤다가 나중에 또 그런 식으로 물 주셔도 돼요. 이 작은 분들이니까요. 큰 분은 또 저면관수로 그냥 물에 담그기도 하지만 작은 분들은 그냥 푹 담갔다 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정말 제대로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가지고 겉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대로 지내거니 생각하고 그냥 순한 순둥순둥한 아이거니 하고 있었더니 뿌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네, 또 성장점은 항상 진짜 자극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해놓으면 또 애들이 또 금방 또 자구 많이 내고 아까 자구 낸 거 보셨죠? 이렇게 자구도 잘 내고 착한 아이니까 조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와. 옆에서 막 누워서 그냥 옆구리에서 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자구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뿌리를 내고 있죠. 그래서 너무 막 많이 자라는 아이들은 저는 좀 작은 분에 심습니다. 너무 막 큰 분에 심으면 너무 크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조금 작은 분에 그냥 약간 타이트한 분에 그냥 심어줍니다. 더군다나 베란다라 뭐 무한정 늘리는 것도 그러죠. 늘리는 것 늘어나는 것도 걱정입니다. 키우고 싶은 아이 뭐 이쁜 아이들은 많잖아요. 근데 그냥 적당히 좀 타이트하게 베란다일수록 더 그러거든요. 흙을 조금 밀어줄게요. 자복금 이 상태를 자보라고 하죠. 초록 이 상태를. 근데 이렇게 변이가 왔죠. 이렇게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자복금이라고 불러요. 돌연변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옆에다 그냥 같이 심어주겠습니다. 안 심어줘도 얘들이 스스로 자고를 내서 꽉 채울
그런 아이들이지만 지금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같이 옆에다가 심어 줄게요. 어머.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죠. 조금 옆에 자구들 같이 심어주니까 더 예쁘죠. 자리 있어서 막 크게 키우시는 분들 막 있지만 이 다육이 키우다 보면 정말 늘어나는 것이 순식간이거든요. 정말 다육이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말로 못할 정도로 다육이의 매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여기 목수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조금 받침을 해줄게요. 좋네요. 이런 걸로 이렇게 분갈이 했을 때는 아직 그 딱 고정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핀들을 꽂아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얘들이 뿌리를 완전히 내렸을 때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답니다. 나란히 세워볼까요? 그 삭스러움, 위 무너져 가는 삭스러움 산무기들, 살아난 아이들 귀엽죠? 요렇게, 예. 요렇게 됐습니다. 예쁜가요? 새 친구 다 이뻐졌죠? 요렇게, 예. 오늘 자보금, 오늘, 분갈이 해서 요 앞에 있는 아이들 저 멀리 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요 아이도 자리 잡는 대로 뭐 또 이렇게 분갈이 하면 또 어떻게 하든지 하고요. 이렇게 긴 시간이 또 흘렀네요. 말이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